최악의 산불로 서울 면적 2배 가까이가 잿더미로 변했던 미국 캘리포니아가 이번엔 폭우와 산사태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졌고 3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집어삼킨 시뻘건 화염띠. 용광로 같은 기세로 미국 캘리포니아를 휩쓴 불길은 폭우에 진화됐습니다. 큰 불을 잡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비는 곧바로 산사태라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커먼 진흙이 마을 도로 곳곳을 쓸고 지나가고 차들은 진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급히 지붕으로 피한 일가족은 가까스로 구조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It's dark. Just mud up to your neck. Just swimming around in the mud trying to... 마을을 덮친 산사태로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또 주민 3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산불이 극심했던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산불로 약해진 집안이 바로 무너져 내리면서 산사태가 잇따른 겁니다. Fence is screwed, our garage is under mud. It's a nightmare. 최악의 산불로 신음하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번엔 폭우와 산사태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